서로를 격려하시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지난 수요일 기점으로 제일 시작으로 40분을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서 세상 유혹 가운데서 때로 흔들리고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 잘 이겨내며 주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주 앞에서 온전한 모습이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우리 모습이 늘 주님 찾아주시면서 그렇게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영생에
자녀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 승리하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일 이브 예배를 부르셔서 감격스러운 예배 속에 임재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우리 모두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눈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고 세상 어떤 것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불충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어두운 세상에 빛을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전쟁과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인류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문화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위해 정책을 잘 펼쳐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 많은 서민들이 고통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나라를 안정시켜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속히 종식시켜 더 이상 희생자와 피해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드리키아 시리아의 지진으로 인한 불안과 추위와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되 세계 각국에서 구조를 위해 지원한 구조대에게도 안전사고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예금 초등부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제 청소년들은 새학기 새 출발하는데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여 꿈이 있는 미래의 리더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성결로 목사님 이전보다도 더 경건하고 강건한 아버지 건강을 허락하셔서 목양사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시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교육자분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시는 남녀 성계의 모든 봉사자분들에게도 피곤치 않고 건비치 않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최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자들에게 하늘문이 열리게 하옵시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모든 성도들이 내 마음의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받으면 기쁜 소리 베들레헴 찬양의 아름다운 찬양을 꾸며가여 주옵시고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인터넷과 영상으로 예배를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다스릴 것이요 내 뜻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눈을 보라. 한 눈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국제회의실에서 예배하시는데요. 그곳에도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지난주 환상 기억나시죠? 주님 앞에 섰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섰으나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은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 긍휼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믿고 붙잡습니다. 십자가 붙잡고 선다는 건 우리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긍휼 자비하심을 잊지 않고 붙잡는 겁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함께 간구하며 기도할 일들이 많습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기획해 또 시기라 지진으로 보니까 5만 명 이상 사망자 여전히 실종자들인데 대부분 아마 사망자로 발견하기가 쉬울 겁니다. 점점점 늘어나겠죠. 하나씩 복구되면서 뭐 행정이 다시 제자리를 찾으면 누가 실종된지 더 확인될 거고 그럼 아마 또 많은 슬픔 가운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주의 은혜와 그 자비와 긍휼이 그 땅에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부해야 합니다. 이번 돌아온 수요일이 3일절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또 복주심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이 더 이어져야 되고요. 더 풍성해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OECD 국가 출산율 평균에 우리나라가 딱 절반이라죠. 1.58인데 우리는 78이라 0.78이라 합니다. 서울은 0.58이래요. 0.58이랍니다. 서울이 꼴찌예요. 사람들은 다 살겠다고 서울로 가는데 서울이 출산율 꼴찌 도시입니다. 결국은 몰려가서 아이를 못 낳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시간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군사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합니다. 미사일 계속 쏘아대고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사태가 세계 여러 정세들을 바꾸는데 나비 효과처럼 뭐 이쪽 태평양에도 뭔가 힘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는 땅이 되는 기도하고 기도해 주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한 사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 붙잡으시고 그 자비와 긍휼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인도하실 겁니다. 우크라이나 또 시리아, 튀르키예, 대한민국 이 땅에 또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삶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들 주여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늘 그러셨듯 회복시키시고 구원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때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또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또 좋은 일, 선한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새벽에 부르시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아버지 발로 우리 삶이 있던 그 십자가 아버지 십자가 붙들고 서 있는 이들의 시간 주의 놀라운 주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자비와 긍휼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능력을 붙잡습니다. 주여 이제 십자가 달리신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셨음을 우리가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고 갑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여 자비와 긍휼로 다스리시며 주여 긍휼을 믿으시며 이렇게 세우시고 회복시키시오 언제나 무대가 영원토록 부여하신 주님 올려가 영원히 베푸시는 주님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 기도하오니 주여 시리아 아버지 하나님께 지약된 땅과 아버지 하나님께 불안한 땅 아버지 하나님께 전쟁과 아버지 하나님께 기근과 아버지 하나님께 진입으로 어려운다 땅에 주의 자비하심이 함께하기로 합니다. 주님 주의 위로하심이 기로합니다. 주여 주가 주시는 평화가 이만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높이 짓는 아버지 하나님께 용진 비행기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평강의 소원이 다스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지혜로 역사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 핵무기가 평화를 맞추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주가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평강의 왕이 다스리십니다. 평강의 왕이 다스리십니다. 주님 다스리심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 땅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가 주시는 참된 평화 아버님 땅에 넘쳐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화는 평화도 나버려서 아버지 서로 초대하여 평강이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초대하여 나는 아버지 하나님 참된 평화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평화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삶이 잘합니다. 이 나라의 명주님 구하시고 인도하시므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돌아가 합니다. 주님 주여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젊은이들이 달려가서 오는 영적 원이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려가 아버지 하나님 못난 대상이 되어가
말씀을 덮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생각 버리고 아버지를 위해 준비합니다. 주여 주 안에서 아버지의 아버지 모욕한 것들을 주여 아버지의 하늘부터 오는 소망을 이날에 믿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전쟁의 병이 있으며 아버지 미사일이 나는 하늘입니다. 아버지 한 발도 포기하시되 아버지 미사일이 나는 하늘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자비 받기를 베푸시옵소서. 주여 아버지를 내 삶과 불쌍히 여기서 포용되는 재물을 있다면 주님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지혜로 주의 은혜로 주의 무기 여기심으로 이 땅 고치시오. 오 주의 딸 하나님의 몸이 서며 하나님의 성하신 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회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들 많습니다. 질병에서 자유되어 주옵소서. 아버지는 이 각자스러운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랜 질병에 진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영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 아버지의 폭력과 고대 아버지는 이 절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생활을 원하 아버지를 슬퍼하는 이들 열받는 것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저 앞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저 앞에 나와 간구하는 기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귀를 기울이십니다. 이제 능력에서 은혜에서 높이 드시다 권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사냥꾼의 몸에서 나오는 새처럼 날아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지나신 바다 아버지를 그 광선 아래 아버지를 힘띠고는 송아리처럼 쥐가 주시는 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부으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이 은혜를 또한 전행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날마다 더욱더 이 은혜로 충만해져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한 영혼도 남김없이 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오늘 은혜하시느니 주여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이 주 앞에 기뻐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새 소망으로 분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계신 분들의 믿음으로 격려해 주십시오.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주님이 응답하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서 3장 6절부터 10절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순이 난다 예표의 사람들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순이 난다 예표의 사람들아 입니다. 순이가 날아다닌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서 순은 뭐 새순할 때 그 순이고요. 뭐 가지, 순, 가지, 싹 뭐 비슷한 말들입니다. 순이 나와요. 싹이 나와요. 이 가지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예표의 사람들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스가랴 3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환상입니다. 주님 앞에 서죠. 어쩌면 여호수아가 주님 앞에 서듯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주님 앞에 서듯이 우리도 지난주 말씀 그 환상 가운데 우리도 주님 앞에 섭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서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조용히 서 있죠. 하지만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를 향해서 그 삶을 주께서는 뭐 더럽다라고만 얘기하지는 않으셔. 깨끗하다고 하지도 않으셔요. 더러운 거 주님도 아시죠. 주님이 모르실 리가 있습니까? 하지만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얘기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가득한 말이에요. 불에서 꺼내셨고요. 우리는 그 꺼내시는 꺼내심이 어떤 꺼내심인지 압니다. 어디 멀리서 긴 부지깽이로 꺼내신 건 아니고, 어쩌면 그 손을 집어넣어서, 아니 자기 자신을 던져 넣으셔서 그 불에서 꺼내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불타는 풀목불 가운데 있을 때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죄악의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수치와 질병, 온갖 아픔과 죽음을 맛보고 그렇게 뒹굴어야 되는 이 삶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불에서 어떻게 꺼내셨는지 우리가 알기에 우리를 향해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라는 말에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불에서 꺼낸, 그래서 그슬린, 하지만 나무들, 주께서는 놀랍게도 이 그슬린 나무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얘기하셔. 자기의 영광을 이 사람들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사람들 가운데서 존귀함을 받으시겠다고 작정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환상입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들, 그 나무들을 사하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셔서 그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거룩한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주 앞에 선 여호수아의 삶이고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와 함께 우리도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선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원로 목사님 식으로 말하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명령이고 하나는 약속이에요. 하나는 명령입니다. 어떤 명령이냐면요, 잘해라 하는 명령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뜻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잘하래요. 율례를 지키랍니다. 그리고 규례, 그 도를 따라 걸으래요. 너 해야 될 그 일을 해라. 내게 준 율례와 법도 따라야 될 길이 있지 않냐. 여호수아,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고 거룩한 관을 쓴 죄사함하고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환상을 보신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선 이들은 이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들어요. 주의 길을 따르라고, 주의 법도를 따르라고, 그 길이 복된 길이고 거기에 영생이 있다는 말씀을 오늘 듣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도를 따르세요.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거룩한 관을 씌우셨으니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그 도를 따르라고, 그 윤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이 도를 따르고 이 규례를 지키면 네 옷이 깨끗해질 거다 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으셔요. 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따르라고, 하나님의 윤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시지 애굽에 있는 바로에게 내 도를 따르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세상에 있는 다른 민족들, 하나님을 뭐죠? 배반하고 제가 바깥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너 여호와의 도를 따르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신약에 와도 마찬가지죠. 신약에 왔을 때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들 여호와의 길을 따르라, 내가 너에게 계명을 준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죄인들에게 하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너희들 회개해라 그 말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이 복음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에게 주께서는 어떡하세요? 내 도를 따르라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이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를 주시고요, 길을 보이시고 이 길을 따르라고 명하시는 이유는 어쩌면 그 근거는 하나예요. 우리가 죄사함받고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새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 좋은 사람 되라고 규례를 주신 것 아니에요. 좋은 사람 만들어 놓으시고 그 길을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들어 놓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불에서 꺼내셔서 그 쓸린 나무로 회복해 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택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뭐죠? 훌륭한 사람, 이렇게 하면 내가 의인이 되겠구나 라는 뭔가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감사와 감격, 정말로 어떻게 눈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뭔가 세상과는 다른 길들을 갑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걸어가는 방식이요, 내가 이거 해서 뭔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의로운이 되어야 돼, 아니 그런 태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귀하신 은혜에 감격하면서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찬송도 많아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내 사랑할 이 내 주를 따라간다고, 눈물로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찬송하며 주를 따라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환상 가운데 주님 앞에 서신 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서신 거예요. 제 앞에 선 게 아닙니다. 아, 아니네요. 여러분들 앉아 계시네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계세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거룩한 관을 쓰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이요. 사랑하는 자들 회복하고 불에서 꺼낸 이 그슬린 나무들아 라고 부르시며 너희들이 이제 이 도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눈물로 감사로 아멘 하시고 그 길을 걷기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환상으로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그 길을 살 겁니다. 그러면 얘기가 딱 끝나면 좋아요. 아, 그러고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살아가면 좋은데 오늘 환상은요 거기서 멈춰지지 않아요. 오늘 환상은 훨씬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너희가 그리고 네 동료들은 예표랍니다. 너는 예표야. 올 이야기, 이제 이루어질 이야기를 미리 보여준 게 너희다 라고 얘기하죠. 뭐가 오는데요? 오는 건 순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윤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뜻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잘 들으라죠.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다시 한번 얘기가 다 끝난 것 같아요. 더러운 옷을 입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고 관을 쓰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행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거닐고 있어요. 함께 합니다. 그런 얘기는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아니, 잘 들으세요. 여호수아야, 너와 네 동료들 그렇게 회복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너희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무엇을 예표하냐면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이제 나게 돼. 이제 올 겁니다. 순이 올 거예요. 이제 종이 올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 올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순이 올 겁니다. 여호와의 싹이 나오기 시작할까요? 그리고 싹 가지가 나오기 시작할까요? 그것의 예표가 너희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한 5분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은요, 예, 여기는 요 순이에요. 순 아니면 싹이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가지라고도 번역됩니다. 순, 싹, 가지,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돌아온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명했던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정말로 멸망하기 전에 이사야가 또 멸망의 시간에 아니면 멸망된 후에 위대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정말로 아름답고 꿈같은 소망의 말 하나가 이 순, 가지, 그리고 싹이라고 표현된 메시아에 대한 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말씀 기억하시나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올 거래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올 거예요. 이새,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다윗 왕조가 무너졌어요. 다윗 왕조는 잘렸습니다. 끝났어요. 끝났죠. 이제 왕은 없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네 왕조가, 네 집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 하셨는데 이게 지금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집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지나 보다 했을 때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죠? 이스라엘 그 잘려진 가지에서 싹이 나올 거예요. 나 약속 잊지 않았다. 너희들 다윗의 왕조 끝나지 않았어요. 다윗의 그 가문에서 왕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 왕은 이전의 왕과는 다를까요? 이건 정말로 위대한, 정말로 이상적인 너희의 모든 삶과 아니 온 세상을 새롭게 만들 왕이 이새의 가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올 거고 몽땅 나무가 잘려서 뿌리밖에 안 나온 것 같지만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올 거야. 왜? 열매가 맺으려면 뿌리에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가지가 나와야 돼요. 한 가지가 나올 거고 거기에서 결실할 거라고 이사야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셔요. 왕이 올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 그리스도가 온다.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는 메시아라는 말을 예, 번역한 말입니다. 헬라어예요. 사실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가 난다. 지금 오늘 순이 난다는 이야기는 그냥 딱 그 얘기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거예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올 거예요. 예레미야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위대했던 선지자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이 구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 왕, 한 가지가 나온다고 해서 오늘 이 스가랴는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가 순이 나올 거다. 순이 나올 거고 그 순이 나오는 것의 예표가 제사장 너희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순이 온다라고 하면 돼요. 이사야나 아니면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왜 스가랴는 여기 한마디 더 이 여호수아가 예표라고 말합니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지, 그 이새의 가지에서 뿌리에서 새싹과 가지가 나온다고 하실 때 왕조가 끊어진 것만이 아니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왕이 사라진 것만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왕궁이 무너졌고요. 그리고 동시에 성전이 무너졌어요. 제사장이 이제는 없죠. 왜? 성전이 없는데 무슨 제사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셔요? 왕만 새로 세운다고 그러신 것 아니라 제사장도 새로 세우신다고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왕을 다시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메시아가 올 겁니다. 동시에 제사장도 끊어지지 않는다. 제사장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황폐한 예루살렘에 아직 왕은 없습니다. 아직 수는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원은 와 있으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 앞에 서 있어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거룩한 관을 쓰고 제사장이 섰습니다.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온 이 사람들 볼 때는요, 여기 우리에게 지금 제사장이 있다는 건 이건 위대한 성취예요. 하나님이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는다 하시더니 여기 제사장을 세우셨어요. 그러니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강력하게 약속하셨던 이제 한 가지가, 한 순이 나 우리의 왕이 되고 세상을 새롭게 하실 거라는 그 귀하신 약속, 그 귀하신 약속의 성취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꿈꿀 수 있는 겁니다. 제사장의 존재 자체가 순이 올 거라는 것에 대한 예표예요. 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온전하게 와요. 더러웠던 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는 그 순은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온전하게 만드실 거라는 기대, 그리고 그 소망, 그것의 불을 지피는 예표로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것 하나가 순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는 사실의 예표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환상은 그냥 거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조금 더 이 순, 이 순을 약속하신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약속을 여러분도 잘 들으죠. 일단 잘 들으십시오.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순이 와서 하실 일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시죠.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더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제 순이 나올 거예요. 순이 나온다고 약속하시더니 그 약속의 내용들을 돌에다 새기십니다. 돌에다 새기시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이 순이 할 겁니까? 순이 하는 일은요, 이 땅의 모든 죄악입니다. 이 땅의 죄악을 어떻게 하신대요? 하루에 제한답니다. 하루에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루에 제한답니다. 단번에 제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제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예표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날에 더러운 옷 벗겨지고 아름다운 옷 입었어요. 근데 왜 여호수아만 이럽니까?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지만 그건 불공평하죠. 왜 여호수아만 이럽니까? 거기에는 대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날에 순이 오는 그때요, 순이 오면 하루에, 어느 날 하루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을 사하실 거예요.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악을 사하시니 거기에는 불공평, 뭐 편애, 그런 이야기가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모든 죄악을 제하실 거예요. 단번에 제하실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때 하루에, 단번에, 영원히. 이 귀하신 약속이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에 새기셨대요. 이 돌은 일곱 눈을 가졌답니다. 왜 하필 일곱일까? 뭐 설명이 길어지겠지만 아주 짧게 설명하면, 제사장에게는 돌이 있어요. 제사장, 대제사장에게는 돌 14개가 있습니다. 보석들이에요. 가슴에 12개, 12지파 하나씩 새긴 12개. 그리고 돌 2개를 어깨에 맸어요. 보석입니다. 거기 하나에 6개씩, 그래서 총 14개의 돌을 대제사장이 메고 있습니다. 보석 14개예요. 근데 14개 되면 7개 아닙니까? 일곱 눈이라고 그랬습니다. 일곱 눈, 일곱 면, 아니면 일곱 눈 쌍 이렇게 되면 14개가 되겠죠. 뭐 설명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장 그게 가까운 대답일 거예요. 대제사장이 14개의 보석에 이름을 새겼듯이 여기 17개의 눈, 그러니까 14개의 면을 가진 그곳에 아마 이름을 새기셨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들이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선택하신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들, 내가 반드시 뭐 하겠다는 거야? 그 죄악을 사하시겠다는 거야.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들, 우리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자기 손에 새기셨다는 그 이야기들, 여기 이 돌에 주께서 새기셨다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이 환상을, 이 약속을 여러분 다시 잘 들으셔야 돼요. 하루에 세상의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고 하시고요. 그 약속을 어디다가, 그 일곱 눈이 있는 그 돌에다가 새기셨어요. 네 앞에 아이고 돌이 얼마나 큰데, 아이고 상상의 이야기입니다. 그 돌에다가 지금 새기셔요. 변합니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 대한 어떤 위협과 협박들, 어떤 참소에도
그 돌에 새겨진 글씨들은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비가 온다고 해서 그 죄를 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흔들리고 흐리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결심은 돌 위에 새겨집니다. 약속을 기억하셔요. 그 순이 나와서 하루에 모든 죄악을 담보내 영원히 몽땅같이 하실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어디요? 돌에다가 새겨 놓으셨어요. 이 놀라운 약속은 한번 살짝 다른 빛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순이 와서 하실 일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을 사하실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모든 사람들이 각각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를 초대한답니다.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요, 평안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풍요의 상징입니다. 열왕기상에 보시면 솔로몬 때입니다. 얼마나 부유하고 뭐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안정됐던 때입니까?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그 영토 제일 북단에서부터 남단까지입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살았다는 거는 평안히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풍요롭게 산다는 겁니다. 미가서 4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시고 그 백성들을 돌리실 때 어떻게 하셔요? 각각이 자기 나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살아가고요. 그 앞에서 그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오늘 여기 있는 약속을 기억하셔요. 순이 오시면 세상에도 모든 죄악을 지하실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각각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정말로 참된 평안과 참된 부유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서로를 초대할 거예요. 서로를 초대한다는 말이 참 좋고 즐겁습니다. 혼자 누리기에는 너무 넘치기 때문에 초대할 거예요. 그리고 한쪽만 초대하지 않아요. 서로 초대합니다. 뭐요? 모두가 다 넉넉합니다. 모두가 다 넉넉하고 그리고 또 모두가 서로를 초대할 만한 그런 곳, 거기가 참된 평안과 참된 풍요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GDP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참된 풍요가 아니에요. GDP는 높아졌지만 양극화가 더 깊어지죠. 그러니 서로 초대할 수 없어요. 어쩌면 부자들은 초대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초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순, 그 왕, 그 주의 종, 그 여호와의 종이 오시면, 그 종이 나오면요,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제하실 뿐 아니라 각각은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서로를 초대하는 그 참된 평안과 그리고 참된 풍요를 이 땅에 가져다 주셔요. 그 놀라운 약속을 일곱 면, 일곱 눈의 돌에다가 새겼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귀한 약속의 예표예요. 어떻게? 이 여호수아 죄를 사함받았죠. 이 여호수아는 뭐요? 주가 주시는 평안과 그리고 주가 주시는 풍요 가운데요, 정말로 해야 되는 그 일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며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환상이 오늘 설교의 제목 그대로입니다. 순이 나요. 순이 난다. 예표의 사람들아, 너희들이 이미 맛보고 있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모두가 누리게 하시고 더 풍요롭게 누리게 하시고 그 종, 그 순이 오신단다. 그게 오시는 것 확인하고 그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표들, 너희들은 거룩하고 그 길을 따라 살고 그 풍요함을 누리며 살고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풍요 가운데 욕심으로 살 필요 없고 너희들 사랑으로 얼마든지 위로하며 살아라. 너희가 이 오는 순의 예표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환상을 다리오왕 2년, 지금부터 2500년 전 스가랴가 보았고요. 그리고 스가랴와 함께했던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함께했던 제사장들,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을 짓던 사람들이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하지만 이 약속은, 그리고 이 환상은요, 우리에게는 조금 다르게 들려집니다. 오늘 환상을 보면 둘이 보이죠. 하나는 여호수아, 하나는 순이에요. 여호수아가 보이고 순이 보입니다. 여호수아는 여기 지금 죄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부족하죠. 부족한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는 순은요, 이 부족함, 이 죄악을 해결하는 이로 우리 가운데 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환상은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죄가 존재합니다. 성전을 짓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얘기는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있어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여호수아의 문제에 대해서 대답은 뭘로 오는 거예요? 순으로 오는 겁니다. 순이 하실 일을 미리 맛본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예표입니다. 이 순은 그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환상입니다.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죄는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이 환상의 주제입니다.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늘 환상이 뭐라고 보여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내 좋은 순, 그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 안에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순이 나보다 그가 이 땅의 모든 죄악을 하루에 제할 거다. 내가 이것을 돌에 새겨 놓는다. 그리고 살짝 돌리시는 거죠. 이 모든 죄악을 제한 세상에 참된 평화가 참된 풍요 정말로 삶의 충만함을 누가 이 순이 이 메시아가 이룬다고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 환상의 이야기에 여러분들 귀 기울여 주셔. 이 환상 말고 이 세상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대답이 있습니까? 다른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길을 주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래서 세상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노답이에요. 답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여기 오늘 환상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메시아가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그날, 그렇죠? 하루에 하신다는 바로 그날, 그날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다리왕 2년에는요 사람들이 이 환상을 약속으로 받습니다. 이 순이 오신다라는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다리오왕 2년, 지금부터 2500년 전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2500년은 지금 우리에게 이 환상은요 달리고요. 왜? 그 한 중간에 지금부터 2000년 전 이 환상이 있고 나서 500년쯤이 지나서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바로 그 갈보리 언덕 그곳에 여기 스가랴가 보았던 이 환상의 그 순이, 그 싹이, 그 가지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새의 가지에서 나오겠다고 했던 바로 그 싹이 갈보리 그 산 위에 서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호수아는 이 놀라운 순을 약속으로 받았지만요,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성취를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그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우리는 성취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눈이 온다, 아니 죄송합니다, 순이 온다, 예표의 사람들아 라고 서로를 향해서 말할까요?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순이 왔다, 증거의 사람들아 라고 말하는 게 우리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셔요. 도대체 뭘 다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은요, 오래전에부터 기다려왔다, 어쩌면 스가랴 환상서부터 500년, 아니면 이사야 환상서부터는 600년, 오랫동안 기다렸던 바로 그날,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이 땅에 참된 풍요와 그리고 참된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날입니다. 죄를 사하시는, 하루에 사하신다고 10절에 보면 그날에, 그렇죠? 그날에 각각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날, 그렇게 기다렸던 그날이 마침내 왔다는 선포입니다. 약속하셨던 그 모든 죄사함과 깨끗함, 그리고 또 주시려는 평안과 그리고 그 풍요가 바로 오늘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승리의 외침이 갈보리 산 위에서 주께서 마지막으로 외치셨던 다 이루었다는 그 놀라운 선포, 거기에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순을요, 오시는 종 순을 온다라고 받지 않아요. 오셨어요. 순은 오셨습니다. 순은 오셨고 여호수아는 예표의 사람으로 서 있지만 우리는 그 오신 순이 이루신 놀라우신 구속의 사역의 증거로 삽니다. 순이 왔다, 증거의 사람들아. 우리 교회가 있고 이런 방편대로 이 뒤에 있습니다. 이 뒤에 뭐가 있어요? 증인되는 교회, 증거. 여기 우리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요, 증인, 증거로 서 있습니다. 순이 오셨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 서 있어요.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에 참여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우리들이요. 이 환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증거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순이 왔다는 것. 이 죄사함과 우리를 향한 평강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충만함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걸 어떻게 증거하며 살 겁니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는 위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죄인인 것, 더러운 것, 하나님 성격이 합당치 않은 것, 그것들을 가리실 필요 없어요. 가릴 필요도 없어요. 아니, 가릴 수도 없습니다. 정말로 이 진실을 대면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위장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위장하려고 애쓰고,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설명하고, 핑계대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나를 변호하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이 놀라우신 순이 오셨다는 증거, 그분이 그날에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부요를 주셨다는 것의 증거가 우리들이라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위장하지 않아요. 우리는 변명하지 않아요. 우리는 남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습니다. 변호하려고 발버둥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여호수아는 아무 말이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호수아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조용할 뿐이에요. 우리의 못남에 대해서 우리가 변명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우리 향해서 참소할 때, 야, 니들이 무슨 하나님을 증거하냐? 네가 무슨 거룩한 삶을 사냐? 네가 무슨 아름다운 말이냐? 네가 무슨 의의를 행하냐? 라는 그 말에, 나 내가 그래도 네보다는 낫다. 뭐 두고 말아야 되더라. 싸울 일도 아니고, 그리고 나를 변호할 일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담임 목사가 그렇고, 이렇게 된 건 구역 때문에 그렇고, 내가 이렇게 된 건 내 부모. 아니,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말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냥 죄인이고, 내가 그 쓸린 나무고, 내가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증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위장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아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합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정죄 당하지 않는다는 거 확신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히시고 관을 씌우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제사장으로 택하셨어요.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 되도록 필요한 모든 옷과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셨고, 우리를 위해 단번에 모든 것들을 제하시고 그리고 충만하게 채워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의 삶을 심판할 정말로 심판자는 딱 한 분, 주님밖에 없으셔요. 하지만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 간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송사합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로마서 8장 33절 34절 잘 보세요. 누가 능히 송사하려, 누가 정죄하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뿐이요. 송사하고 정죄할 일이 딱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은 이 은혜 앞에서요. 이 은혜 앞에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너처럼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일을 하겠냐라는 말에, 내가 뭘 그렇게 더럽냐라고 따지지 않아요. 나 그렇지요. 난 더러워요. 하지만 주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어 주셨음을 나는 믿어요. 그날에 벌써 2000년 전 그날에 다 이루었다고 하셨던 그날에, 그러니 나는 그 갈보리 십자가 붙잡고요. 더러운 나는 거룩한 일을 위해서 나는 지금 움직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배웠던 말들은 몸땅땅 더러운 말밖에 몰라요. 나는 욕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남들 뭐죠? 그냥 진짜 짓밟는 말들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네가 격려하는 말을 하겠냐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냥 난 할 수 있다. 아니요, 말 필요 없어요. 아닌 척, 나 더러운 걸 못하는 척 뽀뽀뽀 할 것도 아니에요. 그것들 그대로 붙잡아요. 하지만 주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셔. 주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죄를 사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풍요로운 날에 가득 채우셨음을, 그날에 이루셨음을, 순이 오셨음을 내가 믿어요. 순이 오셨다는 것에 내가 증거예요. 내 삶이 바뀐 것에 대한 내가 증거입니다.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주님 믿고 의지하고 주가 행하시고 이루신 그 일을 붙잡았어요. 나 늘 더러운 말, 내가 욕하는 것에 1등이었던 내 삶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아요. 입을 열어 거룩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입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 시작해요.
버벅거려도 그 말 합니다. 그냥 날아갈 때 그 말 못 할 거야. 그러면 뛰어서라도, 뛰어 못하면 걸어서라도, 걸어 못하면 기어서라도, 어떻게 하든 나는 그 말 합니다.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 이루신 그 일에, 순이 나셨다는 그 일에, 나는 증거, 나는 증거인 사람이에요. 나는 그 일의 증인이에요.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살 겁니다. 나는 그 일을 너처럼 욕심 많고 너처럼 야비한 인간이 무슨 선을 하였다. 온갖 참소와 그 말을 내가 아닌 것처럼 할 것도 아니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따질 것도 아니고 네보다는 내가 낫다고 거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의 문제, 죄인을 비참한 인생이 어떻게 아름답게 됩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오직 이 은혜가 그리고 오직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돼 그 놀라우신 지혜 안에서만 연약하고 못난 인생이 아름답고 거룩한 삶,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그 영생의 삶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겁니다. 내 삶을 변명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그 단번에 이루신 그 순의 역사, 그 가지,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내 사랑하는 주님의 그 일에 내가 증인이 되어서요. 나는 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폭력적이고 남 때려주고 했던 내가 무슨 남을 위해서 대신 맞아주고 무슨 남을 위해서 눈물로 숨기는 일을 하겠냐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내가 그런 사람 아니었고 아니 그런 말 필요 없어요. 나는 지금 예수 대신 주께서 내 삶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평안과 그리고 풍요를 가져다 주시고 나를 주의 사랑으로 부르셨으니 나는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움직임으로 그리고 그 온유함으로 나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삶을 판단하실 이는 오직 한 분의 심판주는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셔. 지금도 나를 부르시며 이 길을 따라오라고 하시며 나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길을 따라오도록 간구하시며 부르시는 주님, 우리가 성전을 지어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은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주민한다고 그러죠.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어떻게 사냐고요? 이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의 예표를 보이시더니 이제는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의 증거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모든 것 헤아려 선을 행하고 악한 것들 버리셔요. 하나하나 지어가기 시작하셔요. 변명하지 말고 그때 순이 이 땅에 오셨음을 메시아가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부유함을 주신 놀라우신 왕, 놀라우신 주가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지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서 주가 일어나시고 주의 영광이 또 주의 능력이 하나씩 하나씩 더 찬란하고 온전하게 빛날 줄 믿습니다. 이 봄은요 딱 증거하기 좋은 때입니다. 순들 보이고 가지들 나오기 시작해요. 순들이 나오고 가지들이 나올 때마다 아,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증거 삼으신 놀라우신 주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봄에 내가 정말로 이 놀라우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다짐하시고 그렇게 변화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고 주의 말씀을 들리십니다. 우리가 오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하시고 그날에 우리를 복주시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주여 갈고리 그 십자가 그곳에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풍요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여 그것 붙잡고 주여 다른 변명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내 전에 벗어 버렸으니 이제 새 옷을 입은 사람들답게 주여 주와 함께 거닐며 그 도를 따르는 하나님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순종으로 성전을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로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변명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주의 도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로 키워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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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시사 진리로 임하시사 고해사 성령님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이 났다 예배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아버지 이제는 손이 났다 아버지 왕이 오셨다 그리스도 오셨고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가 이루셨다는 일에 증인들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명령하지 않는 삶이 진보입니다. 아버지 인정하는 삶이 진보입니다. 아버지는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럼에도 아버지는 인상과 발목된다는 말씀 아버지는 그래서 어찌 몸에 아버지 기술에 나무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왕까지 일하여 아버지는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도 아버지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전도 그럼에도 다릅니다. 양배도 다릅니다. 아버지를 위해 약할 때 아버지에게 강함이 됩니다. 아버지를 우리 또한 명광이 나타납니다. 이 놀라운 소원이 아버지의 사람이 임하시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증거됩니다. 하나님의 운명하는 영의 위대하심이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대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됩니다. 아버지는 이 못하고 부족하나 아버지 것 때문에 변명하지 않고 주가 임하심을 믿으며 주가 우리를 채우셨음을 믿으며 아버지는 기뻐하며 아버지 감사하며 기도하며 아버지의 성령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며 나갑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렇게 손을 지어갑니다. 그렇게 손을 지어갑니다. 그렇게 하며 영광을 드러냅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아버지는 2023년 이 봄이 아버지의 성령 안에서 아버지는 이 아름다운 순종 아버지 아름다운 친구가 나타나는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봄이 그 영광과 성령님 생명의 영이시여 이 시간 오셔서 우리 사랑의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의 이그 영생의 기운을 불어넣으시사 아버지의 면접 가운데 아버지의 신수들을 보며 그리스도 보며 이 심장을 붙잡으며 오 증인의 삶 아버지의 끝까지 모른다며 아버지의 우리를 가져 가동하시는 주님 진리를 받아보며 아버지의 그 심장을 붙잡으며 아버지의 참된 도를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서 아버지의 증인들 아버지 사람들이 아버지 예표하신 사람 속은처럼 아버지 믿는 너무 성하게 진보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버지 이 복된 삶을 생명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정말로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오셨음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음을 붙잡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변명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위장하는 것 없이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도 주여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 놀라우시는 내 주님 이루신 그 사역을 붙잡아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주의 길을 따르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 순종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오셨음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 이루셨음의 증거로 서게 하실 줄 믿사오니 떨리는 마음으로 하지만 기대와 소망으로 성령님 의지하며 갑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이 봄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아름답게 증거하는 오셨음과 이루셨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주님 오셨고 다 이루셨습니다. 무엇을 이루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아니 바로 그 이루신 일에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참된 평안과 그리고 참된 풍요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찬송합시다. 찬송가 469장 내 영혼의 그 깊은 소리 1절만 마음을 다해 찬송하시고 준비하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복된 날을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가 주일 이후 예배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귀 있으시는 담임 목사님 담임에 세우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도 기도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길 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 마음과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네. 방식 말고 달리 사는 법, 달리 살아가는 증거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에게 창의력을 주실 거예요. 창의력을 주셔서 어떻게 섬길지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또 힘 주셔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 아니고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하신 그 귀한 능력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핸드벨 열심히들 연습하시고 부부들 와서 하시고 부모와 자녀들 와서 같이 연습하시고 그래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여기 대회뿐만 아니라 아이들 아니면 조그만 교회들 가서도 할 수 있고요. 수요일 금요일 시간만 된다면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창의력으로 증인이 되는 사람들을 꿈꾸기 시작하셔. 뭘 할 수 있을까? 모를 때는 묻는 거죠. 구하는 거죠. 그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봄에
여러분이 새롭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새로움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방법, 감사드릴 방법입니다. 재직이며 감사함에 잘 들었습니다. 새로이 재직된 분들 충성하며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 성경학교 수련회가 잘 맞춰졌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또 감사를 합니다. 이따가 3시에 새학기 새 출발을 위한 인포먼트 기도회가 있습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주시고 우리 자녀들만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함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와 함께 전단지들 받으셨을 거예요. 가능한 시간들 체크하셔서 교육받는 일에 참여해 주십시오. 다 배웠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한번 배우고 끝나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전자오락도 한 번 하고서 끝내는 사람 없죠. 계속 배우는 거죠. 만화책도 한 번 보는 만화책은 없어요. 여러 번 봅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은 뭐 다 배웠어. 한 번 끝났어. 그렇게 할 건 아니고 오셔서 또 배우시고 또 묵상하시고 더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하는 교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말하려면 여러분들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와주시고 또 교양도 교재도 나왔습니다. 3일절이 수요일입니다. 특별히 다른 행사는 없습니다. 수요예배 함께 나서 예배하시고 또 특별히 태극기도 잘 달아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참된 증인으로 증거로 서는 것이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복을 이 땅이 누리는 그 길이 될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제대로 증거하기 시작하셔. 그럼 이 땅이 복을 누릴 겁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이 땅에 가득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그 길을 그리고 보이신 그 순종의 도를 여러분 하나하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따르기 시작하는 그런 새로운 다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 방법 주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봄입니다. 순들 나오고 가지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새 순종으로 달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외에 계신 분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건강하십시오. 좋은 일이 넘칩니다. 건강하십시오. 좋은 일이 넘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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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생명 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고 또 생명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증거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의 이간인들 정성을 다해 준비하냐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리는 성도들 아버지 그들의 삶의 형편을 아십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마음에 아버지는 깊은 사랑을 아시며 또 이 예물과 함께 드려진 그 간구의 목소리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주의 응답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풍요함이 참된 풍요가 넘치는 귀한 삶 되게 하시사 많은 사람들 살려내고 먹이고 입히는 은혜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시는 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급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피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와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쁨으로 해드려요.